더워요. 3번 출구로 나가야 됩니다. 3번 출구로 나가서 갈맷길시가 생각보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. 우비를 입어야 될 것 같아요. 2만보걷기다이어트 오늘은 구포역에서 낙동강하구둑 쪽으로 들어왔습니다. 봄에 왔을 때는 무궁화꽃 피자는데 그 무궁화꽃 피자인데 빗소리를 들으면서 낙동강을 바라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. 그래서 삼락생태공원으로 가는 곳, 북부청으로 가는 곳 쪽으로 찍혀 가겠습니다. 오. 비가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낭만이 있습니다. 비를 맞으며 걷자. 낙동강 물이 많이 불어난 곳 대구입니다.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. 장마입니다. 장마. 비가 와서 강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. 강수위가 올라가는 것이 때문에 봄에 왔을 때보다는 잎이 크고 녹음이 익어졌습니다. 똑같은 장소지나 올 때마다 느낌이 다르네요. 비 오는 날 강 낙동강을 걷는 마음도 아주 좋아요. 인제를 건너긴 했지만 그리고 비네요.
명주나비 보건지 이것은 흔들이 명주나비 같은 것 같은데 이름이 다 다르네요.
사야 될 거가 장화가 없어. 장화를 사야 되겠네요. 드디어 찾았습니다. 아! 도보 인정대 찾았습니다. 여기는 조금, 여기는 낙동강 강사 문화마당. 비가 오니까 너무 몽환적이고